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전문가라고 하는 개념과 제가 생각하는 개념과 사실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사심을 가지고 그런 부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 분과 네. 그 어떤 공심, 이 표현이 그렇습니다. 사심과 공심입니다. 약간 퍼블릭한 그런 어떤 생각, 정말로 사람들한테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나는 이미 돈을 많이 벌었다고 생각하니까 네. 내가 만약에 돈을 더 벌 것 같았으면 굳이 내 노하우를. 네, 오늘은 20살부터 시작하는 슬기로운 부동산의 저자 임종윤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는 분들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한 경제 채널에서 방송도 하고요, 기자도 하고 있는 임종윤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 20살부터 시작하는 슬기로운 부동산 생활이라는 책을 써서 이렇게 또 초대받아서 이건복 대표님하고 책 얘기를 좀 오늘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네. 그 이제 경제 프로그램 앵커를 오랜 시간 동안 하셨잖아요. 네, 20년 넘게 했죠. 그럼 이제 정말 많은 경제 전문가들, 특히 뭐 저는 유튜브지만 방송이시니까 진짜 약간 공인된 전문가들 많이 만났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만났죠. 네. 20년 생각, 넘게 했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실은 20년, 앵커만 20년을 했고, 네. 이제 방송 기자로 25년째 지금 제가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네. 방송 20년 하면서 거의 매일 방송을 했으니까, 하루에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방송을 했으니까, 사실은 뭐 아시는 것처럼 1시간이나 2시간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적게는 한두 명, 많게는 뭐 대여섯 명의 이제 소위 말하는 그런 전문가분들이 이제 출연을 하시게 되거든요. 짧게는 네. 뭐 5분, 10분, 길게는 뭐 30분도 하시고. 네.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참 그래요. 제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전문가시고 어떤 분은 뭐 그닥 전문가가 아니신 분도 좀 많이 있으셨고, 그러니까 제가 전문가라는 표현과 비전문가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저만의 개념일 수도 있긴 한데 네. 방송을 하다 보면 앵커 입장에서는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작가분들이랑 같이 상의해서 맞는 질문이 10개가 있다고 그러면,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좀 질문을 그 두 배 이상 할 때도 많았죠. 왜냐하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 양반 얘기를 듣다 보면. 네. 그 전문가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질문을 막 하죠. 근데 그 질문 중에 절반 이상은 원래 예정돼 있지 않은, 미리 이제 서로 준비가 돼 있지 않은, 네. 서로 약속이 돼 있지 않은 질문들이 이제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거기서 발견을 한 게, 어떤 분은 눈빛이 이제 반짝반짝 거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예고되지 않았던 질문을 던지면 네. 본인이 굉장히 신나하세요. 그래서 막 신나서 막 떠들어요. 톤도 올라가고 네. 말씀도 좀 길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던 어떤 그런 사례들, 뭐 그런 어떤 히스토리도 끄집어내기도 하고. 근데 어떤 분은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작가한테 뭐라고 하고 가신대요. 아, 왜 예정 없는 질문을 했냐. 그렇죠. 그건 사실은 비단 뭐 정치, 제가 뭐 사실은 경제 프로그램만 했던 게 아니고 뭐 주식시장 관련 프로그램, 부동산 네. 관련 프로그램, 그다음에 뭐 심지어 시사 프로그램까지 다 해봤는데 공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학과 교수고요. 서울 소재에 있는 뭐 경기도 뭐 해간 서울 수도권에 있는 대학의 명예 교수급이니까 굉장히 교수로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런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궁금해서 뭘 물어보는 건데, 일단 연준 통화 정책에 대한 뭐 분석을 하려고 모셨는데 이제 하다 보면. 근데 왜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뭐 리길이라는 네. 정책, 뭐 분명히 참모가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대통령님 이거 해야 됩니다 했을 때. 어떤 대통령은 야 됐어, 그런 거 필요 없어 하는 분도 계셨겠죠. 네.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거 필요해, 우리 그거 하자 네. 해서 그 정책이 실현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판단하는 그 이를테면 정책 책임자, 의사결정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알아야 되는 거니까. 저는 이제 그런 데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쵸. 왜 그러면 이제 저는 그 질문을 예를 들어 드리는 거죠. 왜 루즈벨트 대통령 그 당시에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왜냐면 검증되지 않은 정책이었어요. 네. 그 당시에 처음으로. 그걸 했을까요? 그걸 물어보면 이제 아마 케인즈부터 시작해 다양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질문은 없었던 거예요, 원래. 그러면 이제 대답은 이제 하세요. 네. 뭐 어쨌든 경제학자니까 교수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는데 네. 이제 가시면서 이제 작가들한테 이제 아, 왜 저 앵커는 예전에 했던 질문을 사람을 당황하게 만드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누구를 폄하하거나 뭐 누구를 이렇게 이렇게 높이 축혀 올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전문가라는 분들을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한 사안을 이렇게
2차원적으로 단면적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그리고 다른 분야와 연결해서 통섭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개념을 잡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나름 이제 제가 방송을 하면서 경험했던 많은 전문가분들 중에서 네. 그런 분들을 리스트를 따로 만들어 놨어요. 오, 네. 그래서 이를테면 그런 거죠. 제 리스트에는 그런 거예요. 통화정책 하면은 통화정책 전문가들 뭐 0000 네. 어떤 분 뭐 김 교수님 뭐 이 교수님 뭐 뭐 강 교수님 쭉 이렇게 있죠. 네. 그리고 거기다 이제 메모를 해놓은 거죠. 뭐 김 교수님은 연준 전문가, 그다음에 뭐 한국은행 뭐 경력도 있고, 그다음에 네. 이분은 특히 뭐 그 과거 히스토리에 대해서 되게 해박하게 안다. 이를 테면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때. 이제 저도 가끔 섭외를 하거든요. 우리 작가분들이 네. 주로 섭외를 많이 하시지만 네. 정말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갈 때는 제가 그 교수님한테 미리 얘기를 해서 교수님 내일 시간 되세요? 그래서 아다리가 잘 맞아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네. 이렇게 딱 합이 맞아서 교수님이 내일 나오시겠다 그러면 저는 신나는 거죠. 그럼 그 교수님도 이제 뭐 제 입장에서 때는 신나지 않을까요? 그렇죠. 막 그 네. 그런 질문들을 신나게 서로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랑 만나면 방송이 정말 저도 재밌고 보람있고 물론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봤을 때 좀 더 좋은 정보, 좀 더 네. 좋은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전해드릴 수 있으면 저 네. 이제 욕심이 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경제 프로그램 앵커를 오래 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거는 세상에는 뭐 대학 교수도 있고 무슨 박사도 있고 한데 그렇게 한 사안을 그렇게 2차원적으로 보는 사람과 평면적으로 보는 사람과 입체적, 통섭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거. 뭐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 그게 이 경제 프로그램 앵커를 오랫동안 하면서 제 나름 느꼈던 어떤 소외라고 하면 소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럼 통상적으로는 이제 보통의 앵커분들은 이제 정해진 질문만 하는 거고 그게 예의가 있는 거고 뭐 이런 건가요?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되게 오랫동안 생각을 하고 고민을 했던 부분들인데 네. 앵커라는 표현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저는 이제 지금은 누구한테 가도 저 앵커 임종윤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신 있게. 네네. 왜냐면 저는 앵커라는 게 어떤 역할인지를 잘 알고 실제로 뭐 길준한테도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사실은 이 원래 앵커라는 게 이제 미국의 이제 뉴스 시스템에서 온 건데 네. 월터 크롱카이트라는 이제 엄청난 이제 대선배가 이제 미국에서 처음 이 앵커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었고 네. 그럼 이제 궁금하신 게 앵커 시스템은 뭐지? 로 물어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앵커 시스템을 쉽게 생각하면 진행자가 네. 편집권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편집권이라는 건 조금 네.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떤 그 기사가 굉장히 많은데 그 기사 중에서 어떤 기사를 내가 쓸 건지 내가 방송에서 할 건지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기사를 어떤 방향으로 내가 분석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진단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이 기사를 논조를 끌고 갈 것이냐 그거에 대한 판단을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편집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그럼 그 말씀은 지금 우리가 9시 뉴스를 보면은 PD가 있고 앵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앵커가 이제 어떤 기사를 소개할지를 정한다는 말씀이시죠? 아 우리나라 지금 뉴스 시스템은 네.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 네. 말씀 나온 김에 네. 편집회의라는 게 그 방송국이나 언론사에 다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보통 보도국장 또는 뭐 어떤 데는 보도본부장 이렇게 가장 그 의사결정을 높은 위치에서 하는 분들이 전체적인 그 방향이나 뉴스 셀렉팅이라고 그러죠. 네, 네. 그걸 해요. 네. 예를 들어서 오늘 기사가 만약에 100건이 나왔다. 그럼 그 중에서 우리는 이 기사에서 20건을 오늘 우리 뭐 메인 뉴스에 내보낼 거야. 네. 그럼 그 20개의 메인 뉴스라는 거를 또 이제 순서를 또 세워야 될 거잖아요. 네. 어떤 게 1번이고 어떤 건 20번이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어떤 뉴스는 한 개만 하는 게 아니라 세 개를 쪼개서 더 자세하게 할 수 있는 거고 또 심지어 어떤 뉴스는 기자가 출연을 해서 좀 더 분석을 할 수도 있는 네. 거고 심지어 어떤 뉴스는 외부 전문가가 나와서 뭐 10분, 네. 20분 떠들 수 있는 거고. 네. 그런 거에 대한 순서, 그 다음에 뭐 정하는 거, 어떤 걸 할 건지 정하는 거, 경중을 가리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판단하는 거, 네. 그거를 이제 편집권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제 그거를 지금 보통의 방송국들은 보도국장이나 보도본부장 같은 이런 분들이 해요. 보통 보도국장들이 합니다. 각 뭐 산업부, 경제부 이런 그 각 부서, 그 네. 개별 섹터에 있는 부서장들은 그거에 해당되는 뉴스들을 이제 만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앵커 시스템이라는 건 뉴스랑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 방송에서 다루는 뉴스가 만약에 20건이다. 그러면 네. 이제 미국식으로 따지면 이 20건을 말씀드린 대로 앵커가 다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앵커가 대부분 굉장히 연륜이 있는 네. 기자 경력도 한 20, 30년, 30, 40년 되고 방송 경력도 오래된 그런 분들이 보통 하게 되죠. 네. 우리는 근데 이런 앵커 시스템이 없어요.
굳이 이런 앵커 시스템을 했다고 한다면 손석희 네, 뉴스룸 대표 정도가 그 소위 말씀하신 대로 뉴스룸이라는 그 뉴스 포맷이 이 미국식 앵커 시스템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해서 실제로 실현을 했었던 거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손석희 대표 나가시고 난 다음부터는 다시 여기도 이제 여느 언론사들의 방송사들의 네. 뉴스 시스템이랑 똑같이 가겠죠. 그 편집권을 가진 사람은 어차피 외부에 있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앵커 시스템, 앵커라는 이름을 쓰려면 저는 이제 이게 되게 이제 너무 그 경직된 사고일 수 있겠지만 네, 네. 그런 편집권을 갖고 있거나 적어도 어떤 뉴스의 그 셀렉팅 작업에 참여해서 자기의 의사를 전달을 해서 설득을 시킬 수도 있고 물론 설득 당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 정도의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을 앵커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앵커라는 말이 어떻게 이제 혼용이 되냐면 뉴스를 읽으면 앵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앵커는 사실은 정확하게 하면은 남자를 표현하는 거고 미국식으로 따지면 앵커 모델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성이 하면 앵커우먼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우리는 그냥 남자 앵커, 여자 앵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약간 이 앵커라는 미국식에서 미국에서 나온 미국 뉴스 시스템에서 나온 앵커라는 개념 우리나라는 조금 약간 이제 변했다, 변질됐다는 표현까지 좀 그렇고 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저는 그러면 너는 뭔데 앵커라고 그랬느냐? 제가 뭐 뉴스를 해서 그런 건 아닌데요. 네. 우리나라는 뉴스를 해도 앵커라고 그러고 방송에서 그게 경제 프로그램이 됐든 일반 시사 프로그램이 됐든 진행자를 보통 또 앵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데는 보통 이제 MC라고 보통을 해야 될 텐데 네. 우리나라가 앵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일반 국민들, 시청자들께서 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각종 경제 프로그램에서 진행자 역할을 했었고 제가 앵커라고 스스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저는 이제 나름의 제 방송에서는 편집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컨텐츠를,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늘 제 방송에서 할 것이냐, 그럼 그 주제는 어떤 사람을 섭외를 해서 어떤 질문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목소리를 좀 많이 냈었다. 그래서 저는 대신 물론 준비도 많이 했고요. 직접 취재해서 내일 뭐 나오신 분한테 미리 전날 전화해서 취재해가지고 네. 뭐 어떤 얘기를 좀 더 어떤 식으로 갈까요? 얘기도 좀 상의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양반도 이제 그게 준비가 되는 거죠. 그 전날 앵커랑 미리 얘기를 다 한 거니까 네. 그런 식으로 방송을 뭐 나름 했었기 때문에 그러는 좀 표현을 좀 저도 스스로 좀 쓰고 있는 거고 어디 가서도 뭐 호칭이 마땅치 뭐 무슨 이제 제가 뭐 일단 직급상으로 부장이지만 네. 뭐 부장님 뭐 이런 부장 이런 거보다는 그냥 임앵커 불러주는 게 사실 훨씬 더 좋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앵커라는 거는 미국식 앵커랑 우리나라 현재 쓴 앵커랑은 어쨌든 좀 다르다. 다르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만약에 앵커라는 표현이 제가 봤을 때 좀 더 적합하게 쓴다면 그렇게 주제나 전체적인 어떤 그 핸들링을 직접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을 앵커라고 하는 게 적절한 표현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일부 뭐 시사 프로그램 이런 데서 이제 피디들이 나서는 거는 그 편집권을 자기들이 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추정 60분이라든가 네. 말씀하시는 게 이제 무슨 저 PD 수첩 같은 이런 것들이 네. 보통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직급이나 직책이 PD이고 역할이 PD인 거는 맞는데 그 양반들이 뭐 사실 이제 추정 60분이라든가 PD 수첩이 그 역할을 해낸 거죠. 이제 PD가 MC 역할을 하는 그쵸. 거니까. 네. 뭐 그럼 그 양반도 우리 기준으로 따지면 앵커라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좀 더 가까운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셀렉팅부터 시작해서 그쵸. 취재도 네. 직접 하고 다 하니까 훨씬 더 관여하는 폭이 큰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작가들이 써준 질문지 보고 거의 그대로 이렇게 읽는다라고 하면은 그 이제 뭐 방송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아나운서라는 네. 직종에 계신 분들이 주로 그런 역할을 많이 하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아나운서분들이 뭐 아무 생각 없이 읽냐 뭐 그렇게 보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역할이 좀 규정이 돼 있는데 어쨌든 미국식 앵커와 우리나라식 앵커는 좀 그런 시스템이 좀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전문가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의 방송을 보는 거는 나도 저런 거 알면은 부자가 되지 않을까, 돈을 잘 벌지 않을까 해서 이제 보는 거잖아요. 듣고 예. 실제로 어떤가요? 그 전문가분들은 진짜 돈을 잘 버나? 이 부와 전문성의 상관관계? 그 아마 대표님도 유튜브를 직접 많이 하시니까 많은 유튜브에 나오는 많은 유튜버들 보시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 내가 이제 돈을 벌었다라고 해서 이제 그 노하우를 알려주시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유튜버들도 계시고, 네네. 얼마 전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문제가 됐었습니다만 뭐 슈퍼개미라고 하는 분은 뭐 그분도 사실은 자기가
그 슈퍼개미가 될 정도로 돈을 벌었던 그 노하우를 네. 알려주겠다면서 본인 유튜브도 있었고 뭐 다양한 유튜브에 나와서 그런 노하우들 뭐 그래서 뭐 심지어 종목도 찍어주고 뭐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뭐 그 방식이 새로운 건 아니잖아요. 네. 자기가 방송에서 이 종목 좋다고 해놓고 자기는 미리 사놓고 와서 네. 얘기해놓고 방송에서 하고 난 다음에 파는 거죠. 사람들 들으면 팔고 네. 사실 오래된 방식이에요. 오래된 네. 방식인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전문가라고 하는 개념과 제가 생각하는 개념과 사실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사심을 가지고 그런 부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 분과 네. 그 어떤 공심, 네. 표현이 그렇습니다. 사심과 공심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퍼블릭한 그런 어떤 생각, 정말로 사람들한테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나는 이미 돈을 많이 벌었다고 생각하니까 네. 내가 만약에 돈을 더 벌 것 같았으면 굳이 내 노하우를 알려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제로섬 게임인데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정말 그렇게 하려는 사람, 내가 돈을 뭐 몇십억을 벌었든 몇천억을 벌었든 간에 나는 이제 내 개인적으로 돈 버는 데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까지는 됐으니 나는 이제 내가 돈 번 방법을 사람들한테 공유하고 좀 서로 좀 이렇게 알려주고 싶다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문제는 이제 그거를 이제 객관적으로 검증, 그러니까 필터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참 어렵다라는 거죠. 네. 그 지난번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슈퍼개미 김모 씨 그 양반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야, 저 사람이 저렇게 좋은 일 하는구나. 네. 심지어 자기 딸하고 책까지 내가지고 네. 그렇게도 했었잖아요. 그 책을 사본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근데 얼마나 배신감 느끼겠습니까? 근데 아마 그 책을 낼 때는 정말 좋은 생각으로 책을 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부를 이루셔서서 이제 그런데 나오셔서 이렇게 그런 걸 나누시는 분들 취지가 좋을 수 있고 한데 세상이 이제 그런 분들이 정말 선의로 그렇게 하는 건지에 대한 특히 이제 이번에 그런 일도 또 반복되고 해서 생각이 좀 들 것 같고 또 하나는 특히 이제 부동산 제가 어쨌든 뭐 저는 물론 제 책은 부동산 투자 관련된 내용이 거의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네. 없습니다만 네. 제가 이제 이 책을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 사람들 얘기도 듣고 좀 자료 조사도 하고 하면서 느꼈던 게 또 하나 뭐였냐면 경매 관련돼서 최근에 네. 그 30대, 40대 좀 젊은 분들이죠. 굉장히 젊은 분들이 네. 뭐 3, 40억을 자기는 경매로 벌었다. 그래서 책을 낸 분들 사실 꽤 많아요. 엄청 많죠. 저도 서점에 가서 보니까 사실은 세다 말았는데 진짜 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돈을 벌었던 시기가 사실은 부동산 시장이 되게 좋을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실력이 됐든 운이 됐든 간에 좀 쌀 때 잘 잡으셨고 그쵸. 그리고 그거를 이제 부동산 몇 년 뒤에 불과 네. 집값이 확 오르면서 이제 그 덕을 많이 보셨던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분들은 요 시기에 돈 벌었던 방법을 책으로 쓰시고 강연하시고 방송에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난 이렇게 돈 벌었다. 네. 아 근데 나도 그렇게 똑같이 돈 벌 수 있을까요? 제가 이번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면 느꼈던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그러니까 돈을 번 부자의 얘기를 가지고 네. 내가 저기에서 내가 뭔가를 배워가도 나도 부자가 되겠다. 이건 사실 되게 모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젊은 사람이 갑자기 몇 년 사이에 3, 40억, 4, 50억 어떻게 보면 평생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벌기 힘든 돈이잖아요. 월급쟁이를 그렇죠. 해서는 사실은. 그런 돈을 그렇게 불과 4, 5년 사이에 이렇게 집으로 또는 뭐 토지로 해서 벌었다는 건데 상가로 해서 벌었다는 건데 그러면은 내가 그냥 그 똑같은 상황이 나도 있었을 텐데 왜 저 사람은 돈을 벌고 나는 돈을 못 벌었을까? 그러면 내가 저 사람만큼 돈을 벌려면 저 사람은 못 벌 수도 있는 상황에서 나는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 사람이 썼던 그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만의 방식을 찾아야지 내가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제가 뭐 돈을 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감히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결국은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짧은 기간에 큰 돈을 버는 거는 로또 같은 거가 아닌 경우에는 결국은 남들이랑 완전히 다른 방식을 통해서 돈을 버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특히 주식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뭐 워렌 버핏이라든가 뭐 찰리 몽거 이런 분들 얘기를 하면서 피터 린치 뭐 그런 소위 말하는 가치 투자의 대가들 얘기를 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그 사람이 지금 갖고 있는 돈에 대한 걸 주로 우리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양반이 40년 전, 50년 전에 뭐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주식 투자 경력이 지금 50년이 넘은 분 아닙니까? 네. 심지어 그 양반은 12살 때부터, 12살인지, 하여간 저게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한 거의 10대 때, 10대 초반 때부터 사탕 같은 거 팔면서 돈을 벌었던 그런 식의 분이었던 분인데, 지금 그렇게 돈이 몇십조, 몇백조가 됐다. 아, 나도 저렇게 워렌 버핏처럼 같이 투자를 하면은 나중에 50년 뒤에는 몇백조를 나도 부자가 되지 않을까. 네. 그냥 언뜻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양반은 미국의 주식시장에서 있었던 분이고 우리는 한국 주식시장에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지금 네. 서학개미라고 해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긴 합니다만 네.
시장이 다른 거라는 생각 좀 들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치 투자나 장기 투자가 잘 안 되고 사람들이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할 때마다 뭐 저도 그렇게 느끼지만 전문가분들이 얘기를 하는 게 시장이 다른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과연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이 얼마나 되겠냐.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는 뭐 3대한테 뭐 2대 3대까지 물려주는 회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불구하고 계속 연일 하나 뭐 나오는 얘기는 뭐 8만전자, 7만전자 네.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만약에 삼성전자를 내가 내 자식이나 손주한테 물려줄 거라고 하면 내가 지금 8만전자, 9만전자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회사만 안 망하면 되는 그쵸, 거지. 그쵸. 근데 삼성전자는 누구도 망할 거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삼성전자 샀으면 내가 5만원에 샀든 7만원에 샀든 8만원에 샀든 심지어 그때 고점이었던 거의 뭐 9만원 근처까지였나요? 네. 그때 샀던 간에 뭐 난 어차피 내 손주한테 물려줄 거니까 생각 안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사람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투자 문화라든가 이런 거에 사실은 조금 더 기인하는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 거고 그래서 주식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내가 남들이랑 똑같은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돈을 번다는 건 결국은 내가 남들이랑 다른 어떤 차별적인 방식의 어떤 뭔가를 노력을 했, 뭐 노력이 됐든 뭐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운으로 돈 버는 경우는 드무니까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책을 맹신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셔서 네. 그분들을 책을 제가 뭐 폄하하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고 그걸 맹신하는 게 아니라 그 책을 읽으면서 내가 실천할 수 있고 내가 뭔가 따라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끄집어 내는 거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사실은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돈을 해서 돈을 번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남들 다 팔 때 자기는 사고 남들 네. 다 살 때 자기는 팔고 이래서 돈 번 사람들인 거지.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부자들이 일반적인 어떤 뭐 범인들이라고 할까 일반적인 분들하고는 좀 다른 게 아닌가. 근데 잘은 모르지만 그분들이 또 그 정도까지 갈 때 그 백그라운드에 여러 가지 또 일반인들이 또 쉽게 따라하기 힘든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점들 고난들 뭐 역경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모르죠. 그러니까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분명히 막 그런 것들도 많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제가 방송하는 사람, 언론에 방송국에 있는 사람 입장했을 때는 사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시청자분들한테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전달을 해줘야 될 어떻게 보면 의무가 있는데 네. 별로 그걸 잘 못한 것 같아서 송구스럽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아니 그럼 이제 보시는 분들은 네. 그런 이제 경제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봤으면 하세요? 뭐 전문가들 들어와서 뭐 주식이면 뭐 앞으로 올라갈 것 같냐 떨어질 것 같냐 뭐 어떤 종목 네. 생각들을 묻잖아요. 저도 사실은 예전에 네. 부끄러운 얘기지만 주식 투자를 뭐 지금은 안 한 지 오래됐습니다만 주식 투자를 했었을 때 네. 그렇게 했어요. 선배가 옆에 앉은 증권사 출신 선배가 알려주는 종목 투자했죠. 네. 그리고 맨날 물어봤던 얘기가 형 뭐 좋은 거 없어? 참 부끄러운 제 과거지만 사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부끄럽기 때문에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굉장히 독특한 그런 저 어떤 제도라고 제도는 아니고 뭐라 할까 공식적인 제도는 아니죠. 네. 그 전문가 방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제 거기에 이제 뭐 한 달에 뭐 적게는 몇십만 원, 많게는 몇백만 원 내고 회원 가입을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종목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면 이제 뭐 저는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대략 들어갈 시점, 나올 그렇죠. 시점 네. 얘기를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단타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여전히 그런 방식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젊은 분들도 뭐 있다고 하고 물론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많죠. 그게 지금 대략 한 30년 된 얘기니까. 네. 근데 여전히 30년이 지났어도 똑같은 방식으로 주식 투자 하신 분들이 계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30년 전에 나하고 30년 후 지금의 나하고 주식 투자에서 내가 달라진 게 뭐가 있나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럼 나는 30년 동안 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30년 동안 돈을 벌었을까? 돈을 벌었으면 이렇게 투자 안 할 것 같은데요. 네. 여전히 몇백만 원씩 회원 주고 회원비 주고. 그럼 만약 내가 30년 동안 30년 전에 주식 투자를 하겠다는 마음 먹고 30년 전부터 뭐 하다못해 퍼니 PBR이니 이런 기본적인 어떤 그 기초적인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론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차트 보는 것도 좀 배우고 그래서 다양하게 주식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배우고 뭐 찰리 멍거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인문학적인 그런 뭐 자연과학적인 그런 부분들은 책도 좀 다양하게 읽고 네. 그러니까 약간 통섭적인 접근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내가 30년 동안 하루에 한두 시간씩 예를 들어서 막 매일 한두 시간이 아니고요.
일주일에 뭐 5시간 정도라도 이렇게 공부를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주식 공부를 하면서 30년을 해왔다 그러면 30년 후에 지금 내가 과연 30년 전에는 누구한테 회원 가입해서 돈 받고 돈 주고 이렇게 주식을 종목을 받아서 했겠지만 지금도 과연 그럴까? 아닐 것 같거든요. 지난 3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일이 벌어졌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앞에서 좀 장황하게 드린 이유는 뭐냐면, 방송에 나와서 전문가라는 분들, 애널리스트라는 분들, 심지어 베스트 애널리스트라고 그래가지고 뭐 어디 뭐 신문에 나오고 이랬던 분들 많이들 나와서 방송을 하시는데 그분들 사실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책임들 잘 안 지거든요. 책임지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그냥 그러고 끝나요. 방송이라는 어떤 순간적으로 소비가 되는 어떤 그런 매체 특성도 물론 있겠고, 요즘은 옛날보다는 그 기록이 남으니까 기록 남은 거 가지고 뭐 댓글에 올리시고 그런다는데 댓글에 올리면 뭐 하겠습니까? 내 돈이 이미 잃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이 되면 흔한 말로 참고를 하라는 건데 사실은 뭐 저희 같은 언론들이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조금 더 잘 아는 분을 이렇게 섭외를 해서 했어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죠. 그것도 저희가 조금 더 열심히 좀 더 잘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뭐 약간의 뭐 책임도 분명히 있긴 하고요. 근데 결정적으로 사실은 투자를 하는 거는 이제 나라는 거잖아요. 네. 내가 내 돈 계좌에서 빼서 주식 계좌에 넣어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잃어버리는 건 저거든요. 나거든요. 그 방송국도 아니고 그 베스트 애널리스트도 아니란 말이죠. 베스트 애널리스트나 이런 분들은 분석하고 전망하는 사람들인데, 이코노미스트나 뭐 소위 말하는 스트레치스트나 이런 분들은 네. 그분들은 그게 직업이니까 그걸 할 뿐이지 네. 그분들이 그걸 100% 맞춰야 된다라는 의무가 있는 것도 또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내가 새겨듣고 내가 걸러듣고 하려면 결국은 내가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방송에서 아무리 풀어서 얘기를 해준다고 해도 그분들은 그분들 또 전문 영역이 있기 때문에 듣다 보면 저희 같은 저같이 뭐 앵커나 이런 뭐 기자들처럼 많이 이쪽 분야에서 나름 했던 사람들도 사실은 뭔 일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일반 시청자분들 더군다나 우리처럼 우리는 옆에서 얘기를 듣는 거잖아요. 네. 시청자분들은 화면이라는 걸 통해서 어쨌든 떨어져서 듣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게 같을 수가 없는 조건인데도 저희도 사실 쉽지 않은 거를 시청자분들이 쉽게 이해한다면 방법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제가 하는 얘기를 저는 어느 정도 알아들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궁금해야 된다는 거죠. 왜 저렇게 얘기를 할까? 왜 저러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 했던 얘기를 듣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메모를 해놓고 뭐 예를 들어 어떤 용어가 나왔다고 치는 거예요. 뭐 요즘에 부동산에서 관련해서 제일 흔하게 나온 게 데드캣 바운스라는 거 있으면 네. 그럼 저게 뭔 소리지?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히스토리를 좀 찾아보고 예전에는 어땠는지 좀 보고 그게 공부잖아요. 그런 거를 평소에 자기가 관심 있게 하지 않았을 경우 지금 저도 얼마 전에 그 주식 쪽 하시는 그 이코노미스트 한번 만나서 그런 얘기인데 퍼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네. 몇 시간도 얘기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과연 투자자분들 중에 퍼를 그렇게 제대로 이해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 그랬더니 그분이 딱 하는 말이 그거예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거죠. 30년이라는 시간을 투자를 해왔지만 여전히 나는 30년 동안 변한 게 없다. 그러면 100세 시대니까 내가 30년, 30살부터 주식 투자를 해서 60살까지 했는데 여전히 별 차이가 없다. 그럼 내가 이제 90살까지 또 30년이 남았잖아요. 100살까지 네. 100세 시대라고 치면. 네. 그러면 내가 90살 때까지도 주식 투자라는 거는 되게 뭐 무슨 몸으로 쓰는 건 아니니까 얼마든지 손가락만, 손만 움직였으면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90세일 때도 과연 내가 60세 때랑 똑같이 그렇게 또 주식 투자할 것이냐. 그거는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데서 나오는 전문가들의 말씀은 뭐 사실은 저도 제가 필터링을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아닌데 결국은 본인 스스로가 계속 뭐 한 번에 갑자기 뭐 눈이 확 개안이 돼가지고 아 네가 하는 얘기 내가 다 알아들어. 이건 안 되잖아요. 네네. 경작 박사님도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거니까. 그러니까 계속 1년, 2년, 5년, 10년, 30년 내가 죽을 때까지 취직자는 죽을 때까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는 긴 안목으로 보인다는 생각을 조금씩 조금씩 내 주식에 대한 내 실력과 노하우를 쌓아간다는 생각으로 이건 부동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문가들이 뭐 틀렸네 맞았네 그러면 거기에 일일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 나는 쟤한테서 듣고 싶은 얘기만 딱 내가 필요하다 생각하면 딱 뽑아내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런 매체에서 나오는 그런 전문가들의 어떤 내용들은 그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어떨까. 좀 뭐 오랫동안 방송하면서 그런 생각을 사실 좀 하고 있습니다.